안녕하세요. 트렌드인 남의 진행하는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트렌드인 남의 첫 만남을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 긴장을 했는데요. 남의 FM이 정식 개국하면 매주 금요일 저와 함께 남의 핫한 공간, 사람들, 축제들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주말에 뭐 하지 고민이신 분들 여기로 모이세요. 남해에서 힙하고 영하고 트렌디하게 사는 방법. 김진실의 트렌디인 남해 시작합니다. 오래된 내 하얀 차를 타고 남해 끝바다로 달려가자. 나나랑 넌 가끔 어디든 떠나려 한다는 걸 라이더 클락의 남해 드라이브라는 곡이었습니다. 남해 귀촌에서 살고 있는 이성우 씨가 만든 곡인데요. 물미도로에 구불대는 절벽길을 달리는 기분을 그대로 담아낸 곡입니다. 곡 작업도 하시고 카페도 운영하면서 남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우 씨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행사가 바로 내일 토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진행되는 슬렁슬렁 캠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슬렁슬렁 캠프는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5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4월에는 남해 청년센터 바라에서 황미영 작가님의 12가지 선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요. 5월에는 송정 솔바람 해변에서 슬렁슬렁 캠프 이웃 이음이라는 주제로 플리마켓과 해변에서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뮤지엄 남해에서 한상화 작가의 일상적인 그러나 일상적이지 않은 작품 전시와 미술 체험, 음악회로 여름밤을 물들였고요. 내일 바로 10월 22일 토요일 슬렁슬렁 캠프 할로위라는 주제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시죠?
음악 한 곡 듣고 이번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씨 곡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사랑 끝. 이성우 씨의 사랑 끝 듣고 왔습니다. 남해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축제, 핫한 플레이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듣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내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특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슬렁슬렁 캠프 할로위입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이동면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 마당에서 진행되는 슬렁슬렁 캠프 할로위에서는 이웃 마켓, 앞마당 콘서트, 보도블럭 극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웃 마켓에서는 핸드메이드 제품, 중고품, 먹거리를 판매하는데요. 직접 기른 허브와 모히또 한잔 하실 수 있는 사과, 계피청과 풋꽃,
귤청 판매하고요. 캠핑하기 좋은 계절 캠핑장에서 구워 먹는 생 느타리 버섯과 버섯 강정, 수제 닭꼬치, 각종 건어물, 호떡과 떡볶이, 수제 사탕, 특제 할로윈 음료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지금 침이 고입니다. 배고프네. 천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도자기로 만든 소품, 다양한 중고 의료와 잡화까지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준비하셨죠. 게다가 리폼하고 싶은 티셔츠, 에코백 같은 걸 가지고 오시면 현장에서 무료로 실크 스크린? 맞죠? 네, 실크 스크린으로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 가실 수 있대요. 정말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남해에 사는 작곡가 권월님의 연주곡 일렁이는 하늘. 남해의 하늘을 바라보며 만든 곡 권월의 일렁이는 하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들려드렸던 권월 씨의 곡과 이성우 씨를 내일 슬렁슬렁 캠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슬렁슬렁 캠프 앞마당 콘서트에는 작곡가 권월의 새 앨범 창주 은모래 해변에서 전곡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남해 바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라이브 연주 너무 기대되는데요. 게다가 부업이 뮤지션인 자영업자 이성우 씨와 김종민 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 잔잔의 이성우 씨와 게스트하우스 오랑의 김종민 씨의 부캐 뮤지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을밤에 어울리는 소곤소곤한 이야기와 노래를 전하는 해변의 카카카까지 모두 슬렁슬렁 캠프의 앞마당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따뜻하게 입고 가을밤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보도블럭 극장에서 고전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이 상영이 되는데요.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을 저녁을 풍성하게 물들이는 슬렁슬렁 캠프에서 우리 함께해요. 내일 예습을 위해서 권월 작곡가님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걸어다니는 물고기 도감.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의 첫 시간. 내일 10월 20일 토요일 이동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 마당에서 진행되는 슬렁슬렁 캠프 할로위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네, 잘 들을 준비 되셨나요? 자, 갑니다. 남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부터 추진한 한반도 외곽을 걷기 여행하도록 설계된 코리아 둘레길 중 남쪽 4,500km의 남해안길 1,470km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남해안 동쪽 끝인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을 시작으로 서쪽 끝인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23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면서 90개 코스를 이루는 국가 탐방로인데요. 그 중에서 11개 코스, 약 160km가 남해군에 속해 있어요. 남해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공해 유발 시설이 없는 천혜의 생태 지역으로 대한민국 100대 관광명소인 독일 마을을 비롯해 가천 다랭이 마을, 국립편백자연휴양림, 이순신 순국공원 등 남해군 대표 관광자원을 경유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슬렁슬렁 캠프 행사와 함께 개소식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가 위치한 이동면 신전마을은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바다로 붉게 내려앉는 태양을 바라보면 이게 물멍인지 불멍인지 싶을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신전마을 앵강 다수패 위치한 캠핑장도 올해 운영이 시작이 되면서 인기가 굉장한데요. 예약은 남해군 힐링 국민여가 캠핑장 홈페이지로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에서 이번 주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슬렁슬렁 캠프 할로위 행사 내용과 함께 행사가 진행되는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해에서도 작지만 알찬 행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트렌드인 남해에서 남해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축제, 핫한 플레이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이 가을을 넘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엘로이스의 You Dear. Paris never changes. I know my way about. I said no when you asked me to dance. As I pulled away, you whispered stay. I was in a trance. I happen to know that what I felt, you felt too. That makes no difference to me. I know this love is doomed, but you dear, I didn't think I'd find you here. Oh, roaming in the corners of my mind. You'll find a note I wrote the other day. Don't read it, just leave it. It might give me away. I never liked you much. You're always so complacent. And though I laugh along, I find you test my patience. Sure, I have less fun when you are not around. And when I come to think of it, my feet don't touch the ground. But you, dear, I didn't think I'd find you here. Roaming in the corners of my mind, willing that you'll find a note that I wrote the other day. Don't read it. Just leave it, it might give me away. Why was it you my heart cried for? You were everything I didn't need. Just the book I was told I should read. Never looked close enough to see that you were standing there with your head on your sleeve right from the start. Competing for my heart, but you, dear, I didn't think I'd find you here. Roaming in the corners of my mind, looking there you'll find a note that I wrote the other day. Don't read it.